ABC 경매 아카데미 원장 안종현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경매 동영상 강좌가 아마 2007년도에 또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2005년도에도 아마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05년도 그 촬영분은 보면은 반팔을 입고 했어요. 반팔을 입고 했는데 그 동영상 강좌 중에서 일부가 아마 곰TV라고 있습니다. 곰TV에다가 그 채널 번호가 103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 그 자료 일부가 올라가서 구동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2005년도하고 2007년도에 제가 경매 동영상을 촬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1회차 분량이 한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런데 그 총 한 250개 정도 분량을 촬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그 방대한 분량이었다. 뭐 60분 기준에 가지고요. 보면 아마 전체 한 8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뭐 참 말 그대로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강좌를 동영상 촬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교재는 신부동산 경매 손잡음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100개 정도 제가 수록을 해놨어요. 징그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서점, 시중 서점 이런 데 가셔가지고 뭐 만 한 2, 3천 원짜리 해가지고 경매 뭐 소설 같은 그런 책 있잖아요. 그죠? 나는 경매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다 이거지. 그런 책을 사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책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책을 보시다가 제가 쓴 책을 딱 보시게 되면 아마 가슴이 답답할 겁니다. 머리가 띵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책들은 뭐다?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 카페에 있는데, 다음에는 네이버 경매나 재테크 동호회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책을 보고 난 그 후기를 막 올려놓으시더라고요. 내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3시간 동안 숨도 안 쉬고 읽었다. 근데 3시간 동안 숨 안 쉬면 죽어버리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감동을 먹는다 그러는데 근데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마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은 말이죠. 앞으로 제 동영상 강좌를 보시면서 감동 먹으면 안 됩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야 돼. 그렇게 하셔야지만 뭔가 경매를 통해서 부를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경매 관련된 책인데 그걸 어떻게 두세 시간 만에 말이죠. 숨도 안 쉬고 확 읽어가지고 와 감동 먹었다고 손뼉 쳐봤자 그건 어디까지나 그건 뭐다. 내 사례가 아니고 남의 사례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남의 사례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요번에는 제가 이제 촬영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2007년도나 2005년도 그 촬영 그 내용처럼 그렇게 방대하게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안 해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또 모르겠어요.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이제 이게 이제 저 수다가 막 길어지다 보면 또 분량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요번 강좌는 뭐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과 관련된 또는 확정일자와 관련된 또는 최우선 면제와 관련된 그런 대법원 판례를 이번에 제가 100건 이상 수록을 해놨습니다. 수록을 해놨는데 그거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전적인 그러니까 이 강좌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그 수강하시고 석사 박사 논문 쓰실 거예요? 석박사 논문 쓰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석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보시냐 이게 우리 그것부터 따져봐야 돼요. 왜 보냐니까 아 나는 뭐다 작금의 시절이 어떻습니까? 불안정하고 이건 제가 맨날 써먹는 멘트입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불통해 버려. 이렇다 보니까 내가 온전하게 다니는 회사 말이죠. 언제 어느 때 이제 옷 벗고 씩 나가야 될지 몰라.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석박사 논문 쓰실 것이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짧은 시간 내 경매라는 저는 괴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라는 괴물 이놈을 어떻게 하면 내가 확 해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내가 부자 엄마 부자 아빠 소리 들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돼요. 또한 저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대법원 판례 들어가면 1번에서 만약 100번까지 있다. 100번, 1번에서 100번까지 제가 쫙 다 멘트를 안 해드릴 겁니다.
2007년도하고 2005년도에는 멘트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뭐다 봐가지고, 맥만 짚어드릴게요. 맞지 않습니까? 맥을 짚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 본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한다더라?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바깥에 맨날 앉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저 책상물에 앉아서 공자월, 맹자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매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깝깝한 사람들이야. 다 답답해.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10년 있으면 공부해도 돈 안 돼요.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이게 실전용으로, 실전 전투 모드로 이게 돌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거지. 그래서 요번 강좌는 간결하게 명료하게 말이죠. 맥을 탁탁탁 제가 짚어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뭐냐면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인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부분을 맥을 짚고, 그러니까 자꾸 제 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책에 무슨 뭐 임차인에 대한 뭐 배당표를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배당표 작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칠판에 다 안 적어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책에 다 있잖아. 그죠? 책에 제가 말이죠. 그 특히 임차인들에 대한 배당표 관련된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사람마다 계산기 한 10번 이상씩 두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책을 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체득을 하시고, 단지 뭐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같은 가이드 역할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팍 봐가지고 무슨 뭐 경매 뭐 꼼수가 좀 이야기해줘라, 비법 이야기해줘라,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전또 답답해. 여러분들 생각은 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법 꼼수 제가 볼 적에는요 제도권 안에서 다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제약이 따릅니다. 봐가지고 예를 들자면 낙찰자에게 이건 이제 칠판에다 간단하게 판서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니까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B라는 사람이 나중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상태에서 B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아마 B한테 돈을 빌리면서 돈을 이자를 제대로 안 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B가 어떻게 해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자,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러면은 경매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이게 저당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거든.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A는 먼저 뭐다? 먼저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이 A라는 사람 낙찰자한테 해가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한테 있어서는요, 이 전입신고 엄청 실이 중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A는 뭐다? B 저당권 요것보다 먼저 전입신고돼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A는 낙찰자한테 대항을, 자,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대항을.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 사람 보증금이 1억인데, 1억인데 말이죠. 경매 결과, B가 경매 신청했잖아요. 경매 결과 이 A라는 사람이 자기 보증금 5천만 원밖에 회수 못했어.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미회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5천만 원은 경매 절차상에서 만약에 배당을 받았다. 이게 그런데 나머지 5천만 원은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낙찰자한테, 이게 뭐다, 돌려줘. 달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 B가 경매 신청하니까 C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물건 낙찰을 받았다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C 입장에서는 A한테, A는 뭐다? 낙찰자 C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대요. 대항을 할 수 있으니까 A는 C한테 가가지고, 여봐, 나는 말이지, B가 경매 신청해가지고, 나 5천만 원 저기 경매 절차상에서 받았고,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못 받았걸랑?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씨 당신이 말이지 내 자녀 보증금 5천만 원 좀 돌려줘야겠어. 그러면 씨 입장에서 알았어 해가지고 5천만 원 줘야 됩니다. 근데 요 A 여기 얼마나 사람을 그냥 염장을 지르든지 말이지 미워.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씨입니다. 씨 입장에서요 A한테 지급을 해줘야 될 보증금 5천만 원 있잖아요. 요거 안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요 강좌에서 말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럽니까?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됩니다.
뭐 인수하니까 예를 들자면 예고등기 같은 경우 예고등기는 낙찰자 무조건 저기 소멸한다든가 낙찰자 인수등기 어머나 하지 말아라. 응? 또 법정지상권은 야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 때문에 뭐 최장 30년 동안 말이지 건물 소유자는 땅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있으니까 어머나 모든 거 요놈저놈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고 나면 장기 둘 수는 있겠죠. 졸 가지고 두면 되잖아요. 그지? 그러나 그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좌를 통하시가 저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단 이건 뭐다. 이 온라인이라는 그런 특성상 소위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자면 비법이요. 나쁘게 표현하자면 꼼수입니다. 그건 제가 한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그 사이트 명이 이제 ABC 경매 아카데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에 충실하시라. 그리고 소위 비법이라든지 뭐 꼼수 이게 있잖아요. 그죠? 비법 뭐 꼼수가 비법이지. 근데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데 기본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사안인데 분명히 낙찰자 C는 말이지 A 자녀 보증금 5천만 원을 줘야 돼. 그러니까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 줘야 된다. 안 줄 수 있을까? 안 줄 수 있을까?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약에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데 이게? 이게 비법도 아니고 꼼수도 아닙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 판례. 예. 판례인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전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면요. 일반 저 시중에서 이 경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저도 이제 경매 그 이런 스터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제가 그런 그 문구, 그러니까 신문에 이런 데 보면 광고 카피 이런 게 뜨거든요. 어떤 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저 서울 저기 모처에 보면 말이죠. 한 1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대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강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타이틀이 좀 쇼킹하더라고. 뭐냐면 고수도 아니고요. 초절정 고수도 모르는 비법을 공개하겠다. 이거 참가비 얼만데? 그러니까 참가비 단돈 2만 양. 그러면 2만 원 곱하기 1000명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그죠? 그 강의실 아마 하루 연종일 빌린다 손치더라도 대관료 100만 원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엔 말이죠. 초절정 고수도 모르는 비법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걸 가지고 이야기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아가서도 비법 그러는데 말이죠. 우리 요 본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비법 공개한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아이고 짜증나. 비법 없어. 그러니까 기본 ABC 기본에서 뭔가 약간 변형된 변질된 거 요거 제가 분명히 대법원 판례입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강의할 적에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싹 다 까발려 버릴게. 그러니까 제가 저쪽에 서울 저 서초동에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검찰 이 양반들이 저한테 안종현에 어이 안종현 당신 검찰 출두해 라는 말을 안 듣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예. 비법은 없습니다. 예. 근데 판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판례를 재해석을 하자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아마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00개 정도 판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제 생각으로 한 20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경우는 이제 판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판례 이야기하니까 또 제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말이죠.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지방에 뭐 대학교를 가가지고 제가 이 경매 실전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손을 팍 드시더니 말이죠. 질문도 용기 있어 질문하는 거예요. 그지? 손을 팍 들더니 교수님. 왜요? 그러니까 아 판례 설명하지 말고 실전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근데 이 쳐다봤습니다. 딱 쳐다보고 저 참 답답합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대법원 판례가 말이죠. 말 그대로 따끈따끈하게 살아있는 케이스 문제예요. 그죠? 그런 대법원 판례가 어느 날 갑자기 저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지. 예?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대법원 판례 보게 되면은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낯설고 또 판례 보게 된 말을 엄청 많이 베베꼬 놨잖아요. 예를 들자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될 건데 예를 들어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데 봐가지고 저 A라는 뭐 만약 임차인이 김계똥이라면은 이 김계똥이는 봐가지고 언제 전입신고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다고 볼수 없지 않을까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꼬아놔버렸어. 그런 식으로 판결문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니 머리가 아프거든. 머리가 아프니까 아유 그저 판결 판례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발 실제 사례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판례 있잖아요. 요것만 우리가 쫀득쫀득하게 한번 좀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고 이제 소위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참에 또 저희 그, 홍보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 동영상 이제 분명히 저 무료로 공짜로 오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BC 경매 아카데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한빛부동산 문화원이었는데, 이제 ABC 경매 아카데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 이름을 왜 ABC를 왜 집어넣었을까? 그러니까 왜 제가 ABC를 했냐면, 저는 항상 이런 말씀들을 저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근데 비법이다 꼼수다 해가지고, 그런 시잘데 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기본이나 기본에 충실하는 말이에요. 기본에 네?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나름대로 물건에 대해 접근해야지. 그 기본은 배울 생각 안 하고 맨날 그 편법이네 꼼수네 뭐 이걸 이런 쪽으로 신경 쓰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뭐 되는지 압니까? 이 좀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은 양아치 된다는 거 양아치 경매의 바닥에도 양아치 있다니까 여러분들 양아치 되실랍니까? 그럼 안 되거든 그지? 네, 그러니까. 기본 ABC에 충실하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 고민해가지고 또 이제 보시니까, 저희 사이트 이제 도메인, 주소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보시니까, 도메인 주소가 따따따 ABC잖아요. 여기다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현재 여러분들의 지금 동영상에 의해서 안종현이가 수다 떠는 걸 보고 계십니다. 이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TV 자가 딱 들어가야지, 그죠? ABC TV. 땀땀.co.kr이더라. 그러니까 요 도메인 요거 정하는 데 있어서 저도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도메인 이거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봐가지고 나머지는 뭐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어떤 걸 고를까 고민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아, 우리 기본에 충실하자 해서 기본 ABC. ABC TV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또 이제 이런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참 요 말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경매를 통해서 나름대로 부를 축적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요 이 다음이나 네이버 쪽으로 해가지고 이 경매 동호회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 인터넷 다음인가요? 다음 쪽에 해가지고 다음 해서 경매 동호회를 현재 하나 운영을 하고 아니십니까? 뭐냐면 이게 부자가 돼도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게 뭐다?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 맑아야 돼. 예?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썩어 빠진 부자들이 간혹 가다. 그거 안 되네. 그래서 건강한 뭐다? 이게 부자.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클럽 쪽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건강한 부자 클럽이다 해서 지금 그 카페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카페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그 동영상을 보시니까 인터넷 쪽으로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카페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쪽이 좀 더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인터넷 다음 쪽에 말이죠. 경매나 재테크 관련된 저 동호회가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최소한도 한 3천 개 정도 되는데 엄청나요. 엄청 많아요. 예. 근데 거기가 보면은 저 카페 지기 혼자 나홀로 카페가 많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현재 카페도 회원 보면 이제 회원 수가 이제 10,000명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다른 카페 그 이 일반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가입돼 가지고 왜 가입돼 있냐? 너는 그럼 저 다른 카페 딱 들어가 보고 야 얘네들 어떻게 하는 게 염탐하려고 왔죠? 염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염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가입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현재 경매 시장의 상황으로 미루어 봐가지고 말이지. 뻑하면 질러버린다, 질러버린다. 아줌마들 때문에 경매 못해 묻겠네. 이런 식으로 글들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지.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경매인들의 그 뭡니까? 현재 상황. 요것에 제가 좀 신경을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카페 떡 들어가 보니까 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뭐냐면은 경매를 왜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한다 하더라.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돈과 직결된 이런 쪽으로 어떤 질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타카페 같은 법원 Q&A 방이 있잖아요. 그죠? Q&A 방을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들락날락 하다 보면 어떤 현재 작금에 경매 관심 가지는 경매인들은 어떤 쪽에 토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걸 딱 보면, 저는 이제 지뢰 글 보면, 아, 이 양반 돈 벌겠다, 돈 못 벌겠다, 대충 감이 잡힙니다. 예. 어떤 분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완전 생초자야. 생초자도 뭐가 뭔지도 몰라. 심지어 어떤 사람 말이지, 그냥 경매 사건 번호 하나만 달랑 쳐가지고, 요거 권리 분석해 주세요. 아고, 이제 상당히 얄밉더라고. 저희 카페에서도 보니까 간혹 가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매너가 안 돼. 개념이 없어, 개념. 예. 근데 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신 밤에 또 어떤 분들은 뭐 상당히 어떤 심도 깊은 그런 측면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뭐냐면 예를 들자면은 현재 땅이 경매 진행 중인데 지상에 말이지 빌라가 있는데 말이지 땅을 낙찰받게 되었을 경우에 아마 지금 저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말귀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말귀 못 알아듣는데 엥 하지 마시고 나중에 본 강의를 쫙 들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귀가 딱 뚫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 질의가 보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땅이 경매가 나오는데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집합 건물 뭐다 다세더더라 말이지. 근데 그 집합 건물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땅을 낙찰받으면 이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성립 안 되는 경우 나눠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근데 물론 그런 질문도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자 법정 지상권이나 예고등기 또 유치권 이런 물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유형의 물건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돈 됩니다. 돈 된다 말이지. 돈 되는데 단 뭐다 이게 내가 뒷감당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들 하게 되면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대출을 꺼려 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예고등기라든지 법정지상권도 대출을 해주는 데 있긴 있는데 뭐다 그 대신 이게 이자율이 이게 좀 세다 말이야. 이자율이 세다 말이죠. 그치?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물건에 있어가지고 되는데 대출이 한데 또 두 번째 뭐다 필수적으로 소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송을 그러니까 상대방 어떤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측면과 자금적인 측면에서 내가 뒷감당하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은감생심이다 해가지고요 관심을 표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어떤 경우는 공자월 맹자월 이론을 위한 이론이더라 그런 측면에서. 지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더라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기본 잡아입시다. 기본 이거 잡는데 여러분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10년이 지면 걸리는 게 아니라 말이지. 이 안종회 하고 앞으로 차근차근 한번 나가보자 말이지. 그러면요 제가 볼 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만 눈 실끈 감고 하면 같이 한번 스타트 해보자 말이죠. 이랬으라고 여러분들 기본 딱 잡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 경매는 외롭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정력이 키워질 수 있다는 거 고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 ABC 경매 아카데미에서 하는 일 그 이하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